서일본 최대 도시 오사카. 이곳에서 조국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한 청년을 만났다.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제일족부 3세입니다. 지금 우리 3세, 4세가 되면 살아가는 뭐 스타일이라 할까? 그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사람마다 좀 틀리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에서 활발한 관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일 제주인 3세 작곡가 박수현. 그에게 제주 민요는 창작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한 원천이었다. 제주 민요는 뭘 할까? 그 어떤 자기 심장이랑 같이 뭐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고 선율도 어떤 논도라 할까? 진한 그런 뭐 뜨거운 피를 느껴가지고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제주인의 핏줄과 음악성을 물려받아 일본 사회에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제일 작곡가 박수현. 조국이 준 육체와 정신에서 나오는 음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자신의 뿌리를 가르쳐준 어머니의 고향 제주, 그리고 일본. 그의 음악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오사카의 한 여자 고등학교, 교악부 수업이 한창이다. 박수현은 3, 4년 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ここは 이마 제가 지시したみたいに ここ끝도 膨らんでほしいんけども 작곡은 고독한 작업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거친 곡이 학생들의 연주로 살아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음악은 이런 것이다. 뭐 소리는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해 나가면 사운드가 바로 이렇게 뭐 금방 매력적인 사운드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뭐 같이 음악을 하는 게 좋죠. 게다가 이렇게 저보다 뭐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 건 정말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듣고 큰 감흥을 받아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한 박수현. 넉넉치 않은 경제 형편에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던 15세 꿈과 열정이 작곡가이자 연주자, 지휘자로서 지금의 그를 잇게 했다. 하이, 타다이마. 타다이마. 예술 국제 교류를 통해 만난 부인과 결혼해 4살 배기 아들을 둔 박수현. 그의 외조모는 제주 4.3 사건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릴 적부터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덕분에 제주는 늘 그립고도 익숙한 곳이었다. 自分のね、やっぱし故郷を生き生きしながらものすごい、まあ、제주도を愛するようになって、どのような思いが深まっていって、 で 活動も 多く広がっていって、まあちょっとね、いろんな活動する中で、どんどんどんどん故郷の気持ちが大きくなったということは自分でも誇らしく思ってます。 오사카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박수현.
조금 늦은 고교 시절부터 음악을 시작해 조금씩 성장해갔다. 세계적인 관악 작곡가 알프레드 리드와의 강좌를 시작으로 재즈와의 인연도 시작됐다.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값진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까지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그는 최근 제주 출신 작곡가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저도 아 제주 출신 작곡가구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연스럽게 저도 뭐 무의식하게 그런 느낌도 그런 뭐 어떤 생각 조금씩 이렇게 자각을 하고 지금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 제주국제관악제에서 박수현이 편곡한 제주민요 창작곡 봉지가가 초연 무대를 가졌다. 제주국제관악제 20주년을 기념해 제1동포 작곡가의 곡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힘찬 감동의 울림을 선사했다. 1년 후 그는 다시 제주를 찾았다. 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예,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세요. 아, 예.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여행하시네요.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럼. 예. 예. 이름만이죠. 거의. 당시 나이 24. 제주 국제 관악제를 보기 위해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다. 그 인연이 이어져 2009년에는 조직위의 위촉을 받아 제주 민요를 기반으로 한 오돌뚝이 광시곡을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부터 박수현은 제주 민요를 기반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주 민요를 새로운 창작 영역으로 개척해간 것이다. 사실 그 이미 그때 박수현 선생의 작은 그 일본에서도 작품을 많이 써가지고 단순히 그런 작곡 기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작품 자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제주에 그 우리 민요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요를 소재로 한 좋은 작품들이 우리 박수현 선생의 손에 의해서 많이 작곡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인 오사카 음대를 찾았다. 진학 레슨을 계기로 인연이 된 고창수 교수. 지난해 제1교포들로 이루어진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자리를 내주며 사제간이자 선후배 사이가 되었다. 사실 교포들이 많은 오사카에서 자라 별다른 민족의식이 없었던 그가 처음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오사카 음대에 진학하고부터다. 여러 지역의 교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이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彼がその創作スタイルというのは多岐にわた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彼のルーツである最終と民謡を使って編曲というか作曲することもたびたびあるようです。作風が全く違うので、同じ韓国最終との民謡を使っても僕が作るものと彼が作るものが結果として全く違うっていうところの比較する楽しみもありますし、 이제는 음악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고창수 교수. 그는 후대들을 위해 음악의 길을 열어준 고맙고도 위대한 스승이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뭐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곡이나 음악 세계에 관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똑같은 스승이신데 저한테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배가 되는데
위대한 선배이시고 또 제 2스승이라 할까?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 고찬 선생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 음악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인근의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 연습실. 늦은 밤까지 불이 환하다. 교포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 악단은 일주일에 두 번 모여 연습을 한다. 이 악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5년 전. 그동안 박수현은 연주와 지휘 활동을 함께해오다 지난 6월 상임지휘자로 위촉된다. 원래 제가 20살 때까지 일본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박수현이 아니라 다른 일본 이름으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악단을 만나서 모두 다들 정말 당연하게 자기 이름을 쓰면서 지내고 재밌게 이렇게 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게 어떤 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었던 단원들. 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들을 통해 수많은 동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박수현. 그는 배려 많은 마음 따뜻한 리더이며 작은 음의 차이도 꼼꼼하게 찾아내는 날카로운 지휘자다. 3、4拍目の四分音符がちょっと切れてしまいますね。そこ、ディララララの、ここもう少しそれはずです。ベースラインもここだけはメロディーと一瞬こう重なるんですね。 우리 아마추어인데 그 작년부터 지도를 받고 그 우리들 레벨에 참 맞춰줍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우리들 요구를 맞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이고. 그 오사카 선출이었다니 이제 돼가지고 1974년도 되었는데 그때까지 역대 그 선배님들이 지휘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박수현 씨가 그 와주셔가지고요 분위기가 좀 더 달라졌죠. 제주시의 한 주택가. 짧은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박수현은 잊지 않고 친지댁을 찾았다. 아이고, 어머나 새끼. 아예 예,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 누나게. 아예. 오랜만에 만나. 예, 오랜만입니다. 어제는 수고했어. 고생 많이. 이거 2년 만이냐? 예, 할아버지는 1년 만에 오셨죠. 근데 그때 할머니는 근데 이렇게 왔더라고. 이쪽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의 딸. 친척발 되는 할아버지 가족이 제주에 있는 유일한 혈육이다. 양방은 씨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제주 민요와 결합한 걸 많이 하잖아요. 그분. 근데 우리 수현이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박수 칩니다. 잘할 거예요. 양방언이 대를 잇는 박수현 작곡가. 기타 교본이며 책장 가득 음악에 관련된 책들과 키보드.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 내력을 말해준다.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든 할아버지. 예술의 길을 물려받은 외손자가 마냥 자랑스럽다. 한번
이게 약하다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족에는 특히 외가 쪽에는 그런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예술 쪽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친척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외딸요? 예, 그런 말도 예, 납득하죠. 예. 그날 밤 그는 한라 윈드 앙상블 연습실도 찾았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이 시민 밴드는 늦게까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이나마 여기서 조금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오늘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한라 윈드 앙상블과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는 음악 교류를 함께해왔다. 작년에는 제주에서 첫 친선 음악회도 열었다. 몇 년 전부터 좀 교류가 시작돼서 작년에 5월달인가? 여기 제주에서 한라 윈드랑 오사카 코리안 윈드가 처음으로 교류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간 한라 윈드 앙상블의 연주 악보들이 빼곡히 정돈돼 있다. 그 중에서 악보를 몇 개 꺼내들었다. 10년도 훨씬 전 함께 연주했던 박수연의 악보들이다. 그는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우리가 연주는 안 했지만은 국제번학교에서 우리를 했던 오돌독이 네. 그런 것을 작품이 대단해서 내년 우리 일본 갈 때 제주와 우리 그 제일 동포 간의 교류 그런 의미에서도 교류랑 음악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거라 음악이란 예술 자체가 교류하기 쉬운 예술이라 할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라윈드 앙상블은 오사카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두 악단과 교포들에게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예술은 특히 음악은 시공간과 세대를 초월한 위대한 힘이 있다고 그는 굳게 믿는다. 제주 방문 마지막 날,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관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현 고등학교. 오늘 교학대 학생들이 뜻깊은 연주를 펼친다. 음악을 하는 것도 아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곡은 2012년도에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 작품입니다. 박수연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 곡은 제주민요 용천검을 소재로 한 박수연의 창작곡이다. 60~70년대 제주 관악의 전성기를 열었던 오현고 교학대. 선배들의 아성을 이어 힘차게 연주한다. 땅, 땅. 그 울림을 좀 살려주세요. 에이! 자, 그러면 네. 특히 다키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몸 전체로 연주를 해야 하니까 이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리듬을 뭐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은 중요한데 이거 이렇게 맞춰서 제가 재밌게 연주하세요. 뭔가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또 재밌게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로 보세요. 한 좀 더 보시죠. 하나, 둘, 움직이지 말라.
어떻게 아, 좀 반응이 뭐 순수하고 아, 뭐 이렇게 뭐 젊은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건 역시 아, 의미가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게다가 여기 제주에서 제주 학생들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오고 싶었던 한라산 관음사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얻은 영감들, 그리고 오늘 온몸으로 느끼는 풍광과 소리들이 언젠가 오선지에서 새로운 제주의 음악으로 살아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는 아직 접하지 않았던 민요들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만들어놔서 그걸 공유하면서 같이 연주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주의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드는 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악에 대한 열정으로 처음 제주를 찾아온 24 청년. 음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 민요의 새 숨을 불어넣는 37의 제1작곡가 박수현. 민족의 혼을 예술의 큰 울림으로 선사하는 그는 자랑스러운 제1제주인 음악인이다.